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점심 먹으러 왔고 제주도 와서 처음 보는 바다입니다. 와, 냄새가 여기 염전 근처라서 그런지 소금 냄새가 싹 나요. 막 지기네요. 저 엄마 생선한 여기는 애월 쪽이에요. 애월 쪽 해물라 면물라고요. 누나야 가자. 해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희입니다. 제주도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에서 정말 유명한 해물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제주시 구엄리에 위치한 노라파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따라온나! 아하!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문어라면이랑 문어 숙회는 한정판이고요. 첫째 넷째 주 목요일은 정기 휴무네요. 자, 얼른 제가 주문해 보겠습니다. 야, 문어 한 번도 망했잖아. 망했다고? 허허. 그러면은 요거 세트 하나랑요, 라면 네 개 더 주세요. 여기랑 맛도 있어요? 무슨 맛 먹을 거야? 우리는 그냥 중간 맛. 네. 중간 맛으로 다 주세요. 네 개 다 중간 맛이고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물라면 주문한 게 다섯 그릇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도시락도 이렇게 하나 같이 주문을 했고요. 세트로 얼른 불기 전에 먹어보겠습니다. 크으, 맛있겠다. 전복이랑 이렇게, 이야, 제도 실하게 한 마리 싹 들어있고, 조개랑 얼갈이 배추랑 시원하게 진짜. 맛있겠다. 국물 먼저. 진짜 맛있게. 맛있네. 이야, 면은 더 맛있겠다. 아, 중간맛 하길 잘했다. 이게 맵기가 세 가지 있거든요.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인데 중간맛 했어요. 얼간이 맵죠. 옛날 도시락. 일단 면이 너무 꿀쑥이기 때문에 면부터 다 혼내줄게요. 와, 죽인다. 걔랑 원래 옛날 소세지 다 올려가? 전복. 와, 장난 아니네요. 와,
진짜 여기다가 밥을 안 말면 유죄다, 유죄. 공기밥 몇 개요, 가? 나 두 개. 이런 국물에 공기밥 삶는다는 건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뒤에 놔주라. 햇빛이, 어우, 눈뽕이 제대로 나.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면을 먹고 싶은데, 조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걸려서 올라와. 바닷바람에 싹 말려가. 매워? 살짝. 난 싹 조개만 건지가 밥이랑 싹 말아먹어야겠다. 아 진짜 진국이라.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 계란말 들어있지, 전복있지, 그리고 진짜 조개가 한 20개 가까이 들어있어요. 또 이 찬밥이거든요 이게. 와 미쳤다. 국물 싹 먹으면 뭔지 이러면. 내 제주도 이거 물어왔는갑다. 와. 여러분, 제주도에서 해물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